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대 뉴청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다인승 모델이죠. 스타리아에 가장 새롭게 추가된 동력원을 갖춘 모델입니다. 1.6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을 시승합니다. 그동안 스타리아에서는 두 가지 동력원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200cc 디젤 엔진 그리고 3500cc LPG 동력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 출시 당시에 두 가지 동력원을 가지고 나왔지만 제법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서야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모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스타리아는 상당히 폭넓은 소비자층을 상대를 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동력원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출시 직후부터 판매가 됐던 디젤 엔진이라든가 LPG 엔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수요에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은 점점 더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디젤 엔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물을 많이 싣고 다니는 상용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디젤 엔진 같은 경우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선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LPG 엔진만으로 그런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LPG 엔진이 아무래도 좀 토크가 약하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절충점으로서 환경 규제에도 대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필요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 하이브리드를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성능이라든지 특성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3열 7인승 좌석을 갖춘 모델입니다. 스타리아 라운지죠. 현대의 RV나 SUV 라인업에서 가장 높은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요. 순정 액세서리인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빠진 풀 옵션 모델입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차값이 4,900만원대 5,000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표를 달고 있는 모델입니다. 동력계 구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대로 1.6L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에서는 2500cc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스타리아의 덩치나 무게를 생각한다면은 2.5L 하이브리드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1.6L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것은 아무래도 좀 가격 경쟁력을 생각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디젤 모델 그리고 LPG 모델 이전에 스타렉스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 값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좀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음으로써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로서는 많이 부담스럽게 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차값을 비교해보면은 디젤 엔진 모델과 비교했을 때 300만원 이상 값이 더 비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디젤 엔진에 대하는 성격이 좀 강한 모델인데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정도 가격 차이를 감수하고라도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는 게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성능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치상의 성능은 앞서 출시된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같습니다. 같은 동력원을 사용하고 있고 수치상의 성능도 같고요. 그래서 출력은 시스템 최고 출력인 245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7kgm 정도 됩니다. 최대 토크는 LPG 엔진 모델보다는 높지만 디젤 엔진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성을 생각한다면은 초반 토크가 높은 이 전기 모터가 저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저속 주행을 많이 하는 경우라면은 토크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속 주행 속도를 높여서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큰 토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추월 가속을 한다든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토크의 차이를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도 고속주행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어떤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도심 주행이라든가 시속 60km 이하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중저속 주행이 더잘 어울리는 구성이라는 거죠. 실제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동력원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간도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할 때입니다. 저속으로 주행할수록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빈도라든가 작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잘 드러나는 구간이 저 중저속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가속할 때라든가 그런 때에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상당히 영리하게 설정을 해놓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이 도로의 경사 그리고 교통량에 따라서 이제 속도 변화를 줄 때마다 전기 모터가 빠르게 개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간 보전압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방전이 빨리 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또 충전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그리고 스포트 모드가 있는데요. 중저속 구간에서 이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와 스마트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을 때 물론 에코 모드가 약간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가속 감각의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좀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에어컨이 에코 모드에서는 좀덜 시원하게 느껴진다. 그런 걸 수가 있겠고요. 주행하는 도중에 느껴지는 승차감이라든가 실내로 전달되는 소음, 이런 측면도 시속 60km 이하의 중저속 구간에서는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이 노면의 변화에 따라 충격을 전달하는 이런 특성들도 거슬리지 않게 나긋나긋하게 잘 풀어주는 그런 특성들이 저속에서는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데요. 시속 70km, 80k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넓은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외부 소음이라든지 이 노면을 타고 넘을 때 이런 차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조금 거칠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행 특성, 승차감, 실내에서 느껴지는 쾌적함, 이런 부분은 물론이고, 동력계가 주는 느낌, 그리고 효율, 이런 측면에서 골고루 이 중저속대가 가장 잘 어울리는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력계가 주는 느낌 자체는 물론 부드러운 측면, 그리고 소음, 이런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LPG 모델만큼 조용하고 그런 느낌들은 적은데요. 사실 주행 중에 어느 정도 속도 영역을 높여서 달리고 그럴 때에는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시속 60, 70km 이상의 속도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동력원 쪽에서 나는 소리는 실내로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좀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엔진이 작동하는 것과 전기 모터가 작동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디젤 엔진 대비해서는 더 좋게 느껴지지만은 LPG 엔진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다지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시속 60km 이하 정도의 속도에서만 좀더 두드러지게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속 코스가 좀 단조로운 편이기 때문에 차의 운동 특성을 좀더 뚜렷하게 느껴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상당히 차체가 높은 그런 차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깔려있는 그런 플랫폼 특성 덕분에 차의 덩치를 생각한다면은 차의 움직임 자체도 비교적 안정감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운전자 관점에서는 체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의 차이는 사실 2열 좌석이나 3열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쪽 서스펜션 구성이 완전히 다르고 좀더 승차감을 편안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승용차 감각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체가 높은 차의 특성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높은 차의 특성들 가운데에서도 약간의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실내 구성들,
여러 가지 장비 배치라든가 수납 공간들을 구성해 놓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MPV의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승용차에 가까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은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최상위 트림에 풀옵션을 넣은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가 많고 그만큼 값이 비싸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승용차에 가까운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력계 특성과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 차분하고 세련된 주행 느낌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2열 좌석에 앉아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아 원래 그랬던 것처럼 실내는 상당히 넓은 편이죠. 11인승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을 갖춰놓고 여러 가지 좌석 베리에이션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7인승 모델에서는 2열 좌석의 공간이 상당히 넓게 느껴집니다. 바닥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려를 했을 때 창문이 상당히 좀 낮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볼 때 시야에 탁 트인 느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요. 공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다른 스타디아들과 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열 좌석 구성이기 때문에 앞뒤 공간의 여유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4인승 리무진까지는 아니지만은 7인승, 3열 7인승 좌석 구성의 2열 좌석도 상당히 많은 편의성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트의 크기라든지 앉는 느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편하게 느껴지고요.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다시피 앉을 수 있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고 종아리를 받칠 수 있는 이 오토만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로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내 꾸민새, 내장재는 물론 플라스틱들이 아래쪽은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위쪽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필러 트림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가죽은 아주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인도 가죽으로서는 상당히 좀 좋게 느껴지고요. 팔걸이는 양쪽 다 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현대차들의 어떤 다인승 차들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꼽자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 상당히 편리하게 잘 갖춰놓고 있기는 하지만은 한 가지씩 꼭 빼놓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2열 좌석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전동 조절 기능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등받이 각도 조절, 시트의 앞뒤를 나눠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제 오토만 기능까지 집어넣고 해서 상당히 편안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슬라이딩 기능은 여전히 수동식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선루프가 2열 좌석 위를 덮는 선루프는 상당히 좀 넓은 편이어서 개방감이 뛰어나다는 점은 참 좋은데요. 2열 좌석에 앉은 사람이 햇빛 가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빠져있다는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기능면에서는 딱히 아쉬울 점은 없지만은 2열 좌석 부분에 공기조절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콘솔도 천장에 달려있다는 점은 좋은데 어느 정도 여유있게 좀 공간을 갖춰놓고 이동을 하면서 조절을 하기에는 손을 뻗기가 너무 먼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런 점도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승차감 면에서는 일반 다른 내연기관 스타디아들과 큰 차이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용 모델과 승용 모델을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나누어서 만드는 그런 모델로 기획이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차이는 있지만은 MPV로서의 안락한 느낌을 받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면들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 개념으로 나온 유럽 브랜드들의 MPV들과 비교하면은 조금 더 순위 높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다인승차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승용 모델이 좀 더 가까운 기아 카니발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좀 약점으로 꼽힐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조금 승차감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자동을 쓰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고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더 많이 타고 짐을 좀 더 실었을 때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일반 스타리아와 비교를 했을 때 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지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 뭐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은 도심 구간에서 달릴 때에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 전기 모터를 가지고만 주행을 하는 시간이 좀 긴 편이죠. 그래서 정지했을 때는 물론이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때에는 상당히 실내가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구동계에서 나오는 그런 진동 자체도 작기 때문에 시내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한 시속 한 60, 70km 정도 이하 속도에서는 정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속 80km 이상 올라가는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급 승용차만큼의 조용함을 느끼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실내 정숙성, 이런 부분들이 다른 모델들 대비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이브리드 옵션이 승용 모델, 그러니까 라운지, 그리고 약간 미니버스 개념의 투어러, 그리고 상용 모델인 카고까지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떤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모델에 따라서 경험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수하게 어떤 용도에 알맞는 파워트레인을 골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새로 추가된 하이브리드 동력원 같은 경우에는 라운지 모델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에 시상한 다른 현대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주행하는 중에도 엔진만 단독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작동 시간 자체도 짧고요.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모드,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기 모터만 작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힘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주로 사용을 하고,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디젤 엔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연비가 장점이긴 할 텐데요. 연료 소비, 경제성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이브리드도 운전 습관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정도의 연료 소비,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승을 한 거리가 약 40.6km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기록한 연비는 14.8km/L입니다. 보통 비슷한 구간을 시승을 하면서 이런 덩치의 차를 몰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연비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짧지만 스타리아 1.6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단넷 유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